그랬잖아요. 그래서 의미 있는 노래 한 곡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. 어떤 곡이에요? 노래 제목은 아이고. 네. 아이고 되게 의미심장한데? 네? 아픈 데 가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머니하고 그래도 자주 통화를 하거든요. 그 엄마가 안 끊고 있는 한 3, 4초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. 그 네. 시간에 엄마가 아이고 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진짜 금백 시간 동안 어머님이 그냥 혼자 내뱉는 탄식? 걱정 어린 네네 요거구나. 아이쿠에 가사를 가져봤는데 어머님과의 통화 내용인 것 같아요. 좀 읽어드릴게요. 우리 엄마 아이고 소리 집에 먹을 것 있어? 스케줄 바쁘지? 어서 전화 끊고 푹 쉬었다 나가. 내일도 일하잖아. 다른 부모들처럼 챙겨주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. 어쨌든 그 통화하면서 내가 들었던 노래지만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좀더 나올 수 있게끔 할수 있는 아들이 될게 엄마 사랑해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잘 다녀올 거예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어머니.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공부와 함께 했는데 마지막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. 라이너에게 학세라. 진짜 그냥 든든한 기둥인 것 같아요, 항상.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회사에 들어와줬고 언젠가부터는 제가 이 든든한 기둥은 노래를 내고 멋진 앨범을 내고 갈 테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. 어쨌든 마지막 방송으로 이렇게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하늘씨의 다음 곡 아이브를 청해보면서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나와줘서 고맙고요. 무사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별로 피아노 친다고 그래. 뭔지도 모르고 하잖아. 자기도 몰래 말했지. 눈치 못 채. 저 바보 같은 거 같아. 주윤만 유명한